자,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죠. 정의역 X 4개에서 공역 Y 합시다. Y가 7개로 가는데, X1이 X2일 때, 복습해볼까요? 등호 빼고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고, 아,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결정이 되죠. 1대1 대응보다 더 중요한 거. 순서가 이미 결정. 그 다음에, 몇 개를 고르겠다?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순서가 결정되었으니까,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X 정의역에 있는 것들이, 작은 거는 작은 거를 가져가고, 큰 거는 큰 거를 가져가고, 되겠죠. 그 다음에, 1대, 문제는 부종호가 반대인데, 만약에 이런 방향이어도,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부종호가 반대 방향이어도, 이거는 이제 등호니까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겠죠.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중복이 가능하죠. 두 가지 공통적으로.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이 가능하다. 같은 거 골라도 돼요. 하지만 고르는 건 똑같죠. 7개의 공역 중에서 4개를 고를 텐데, 순서 결정, 중복 가능, 그래서 중복 조합이 가장 일반형이다라고 볼수 있죠. 계산해 보면 10C4가 될 테고, 자, 10C4는 계산하면 210.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추가로, 원래는 순서가 뭐 그냥 함수, 4개에서 7개로 가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 때나 가도 돼요.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7의 4승이겠죠. 7파이 4가 되어서 7의 4승. 원소한테 너 어디로 갈래? 하면 7까지. 두 번째 원소한테 너 어디로 갈래? 7까지. 7의 4승 뭐 이런 형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대1 대응이면서 부종호 없이 그냥 1대1 대응만 표현해 보면 한글 적을까요? 1대1, 아, 1대1 대응 아니죠. 공역하고 지역이 다르니까 1대1 함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대1 함수. 기호는 어떻게? X1하고 X2가 다르면 자, 이런 경우는 골라서 7개 중에서 4개 골라서 순서가 의미가 있으니까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이걸 뭐 함수에서는 요거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런 순서를 배우죠. 기본적인 4가지는 기억을 하시고요.